이름 뭐라고 너? 몇 번을 물어봐. 벌써 이게 띄우는 작업이야. 오자마자 이게 띄우는 작업이야. 너 이름 뭐라고? 천엽이. 천엽이. 어? 천엽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네가 이거. 네가 이거 입고 이걸 날 줘야지. 아니 오빠 다 저기 여빈 씨 약간 지금 올해는 안 됐지만 석진이 형에 대한 느낌이 좀 어때요? 선배님이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왜 이랬어요? 오늘 러닝맨의 스타 메이커로서. 아니 무슨 여빈 씨를 지금 스타를 만들어 줘. 여빈 씨와 전 배우가 유명하지만 내가 오늘 전여빈 씨 검색어 1위 작전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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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야 가지고.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고 앉으세요. 앉아요 일단. 한나가 나 만났었던 거. 맞아요. 앉아. 그치? 맞아요. 한나가 나 만났었지. 앉아. 자, 지석진 씨입니다. 예, 어떤 분이 나왔을까요? 예. 저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 화가 많지 않으며 잔소리를 많이 안 하고 뭔가 흘려도 뭐라고 얘기 안 하는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수님과 예. 그렇게 난 단점. 그렇게 난 단점.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형수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예. 갑자기 버럭하지만 않으면 좀 화가 예. 싹 다 듣지 마시고 예, 예. 화가 좀 없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나도 오, 이거 매력이 뭐야? 야, 너네 물카야? 안 되는데? 안 되네. 야, 오늘이야. 야, 이거 뭐 깜짝 카메라. 야, 오늘이야. 자, 오늘이다. 야, 오늘이야. 혹시라도 마음 빨리 바뀌어, 빨리 할게.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와, 말도 안 돼. 왜, 진짜 착하구나. 이 다 적어두지. 왜 그러고 있나? 아, 조신하게. 아니 왜 나오셨는지. 저는 한나 선배님 띄워주셨다고 하셔서 저도 그거. 한번. 야 그거야. 야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 한번 만들어줄까? 네. 큰 그림이구나. 야 가짜 뉴스야. 한나가 잘한 거야 그거. 한나 지원 좀 해줘. 한나가 잘한 거라고. 야 석진이 형이 아무 상관 없었어. 한나가 석진이 형 챙겨준 거야. 맞아. 아니 금시초문인데. 아니 형이 무슨 그 예. 왜 나왔어요 초롱 씨?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서. 아 부담스럽지. 일이구나 형. 완전 일이야. 완전 일. 만만해서. 아니, 내가 이거 들고 있어. 아니 저도 게임을 잘 못하는데. 아, 놀겠다는 의미. 차를 같이 못하면 마음 편해. 아 오히려. 네. 나를 좀 가지고. 저 이게 예 눈으로 예. 아, 또 누린다 이 형 누려 또. 아 정말. 누린다. 누린다. 즐긴다 석진이 형. 3초 안에 앉으시면 바로 탈락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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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이 스타 만들어줄게. 아, 왜? 야, 바보야 원래 한다 더 잘 될 수 있었어. 정말 답답하다. 답답하면 눈치가 없니? 사실 그 이후로 한다가 오래 쉬었거든. 왜? 뭔가 찝찝한데? 자, 혹시 새로기는 나랑 또 인연이 있죠. 내가 스타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그 검색어 떴지 그날? 진짜 1위 하고 그래. 광고까지. 야. 내가 만들었어, 스타 한번 만들어줄까? 네. 큰 그림이구나. 내가 가짜 뉴스야. 우리가. 아, 이게 좀... 금새로. 와! 혹시 내가 스타 만들어준다 그랬지? 잘 만들어줘요. 스타 제조기. 난 나도 깜짝 놀란 게 뭐 검색어 올릴까 하니까 너 지금 4위야 했는데 그때 4위. 진짜 4위였대. 야. 그때 진짜 4위야. 네. 형 그렇게 주식을 좀 맞춰봐요. 조선이 형, 조선이 형. 내가 조선의 석진이다. 조선이 형. 아 진짜 내가 조선의 석진이다. 희망이 없지. 와. 잘생겼다. 훈남이세요, 훈남이세요. 훈남이야. 아 버라이어티 첫 출연이에요? 네네, 처음입니다. 훈남. 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며칠 전에 홍보차 이제 나갔던 거 말고는. 어디? 놀라운. 아, 놀라운 저요? 놀토 나갔었구나. 긴장해. 왜 이렇게 긴장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또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다 챙겨줘. 석진이 형 좀 살려줘봐요, 석진이 형 좀 살려줘요. 아, 지금이랑 똑같았대. 다 챙겨주지. 귀 빨개졌어, 귀 빨개졌어. 할 수 있다! 좋아, 좋아. 이름 뭐? 다 그렇죠, 뭐. 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 저 최종협이라고. 오늘 내가 너 띄운다. 걸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완전 붙여놨네. 오늘 내가 너 띄워. 세찬이가 형이 내가 오늘 너 띄운다니까 오버랩으로 아우 재수없다. 기다려. 오늘 내가 너 띄울게. 어떤 식으로 띄우겠다. 기다려봐요.
기다려 보세요. 예? 예? 정말 이름 뭐라고 너? 몇 번을 물어봐. 벌써 이게 띄우는 작업이야. 오자마자 이게 띄우는 작업이야. 말해봐. 너 이름 뭐라고? 천엽이. 천엽이. 어? 천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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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까지 빨개졌네. 야 벌써 시청자들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고. 어? 감독님들 다 힘들잖아. 어 단체로. 정말 최악이다. 절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난 그렇다고 봅니다. 진짜 절로 다 가는데. 날 찾아왔나? 잘 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앉아. 자네 아니, 앉아. 잘 오는 것 자네 앉아. 나에게 예능을 배우고 싶어서 왔구만. 아니, 아니, 나 잘못 온 것 같아. 자네 여기 앉게. 아니, 나 잘못 왔다니까? 아니, 뭘 잘못 와. 아니, 나 가늘고 길게 아니고 난 굵고 짧고 굵게 가고 싶어. 너는 가늘고 길게야. 아니, 나 짧고 굵게 가고 싶다고. 야, 가늘고 길게야. 아니, 잘못 왔다니까, 나 지금. 야, 너 어? 이 시대에 금보랑 선생님으로 나올 수 있어. 너. 아니, 나 잘못 왔다고. 조용히 해. 아니야. 이게 예능입니다. 이게 예능이에요. 너랑 나면 충분해. 누가 필요하니? 스타 만들어 달라고! 넌 벌써 스타야, 나랑 함께 있는 순간. 너 오는 전부터 스타야, 바보야. 야, 이 방에서 누가, 네가 더 스타니 내가 더 스타니? 너야. 어? 야, 광고 개런티 봐. 네가 비싸니 내가 비싸. 네가 비싸. 내가 너 개런티 아는데. 야, 벌써 네가 스타야. 나한테 딴 애 필요 없어. 너 하나만 돼. 연석이, 연석이 밥 한번 먹자고 막 그랬어. 아, 연석이 그러면 불러봐. 불러봐. 연석이가 너랑 나랑 밥 한번 먹자고. 아, 연석이 밥 한번 먹자. 불러봐, 그러면. 연석이 전화 한번 해볼게. 아니, 해봐, 연석이 해봐. 또, 연석이 또 회사에. 야, 뭐 방송이나. 씨, 잠깐만. 전화번호가 없네. 잠깐만. 전화번호가 없네. 형. 전화번호가 없다. 네가 한번 해봐라. 형, 전화번호가 없는데 왜 전화 없네. 연석이 물어봐. 아니, 전화번호가 아, 전화번호가 안 나왔구나. 아, 나랑 얘기했거든. 아, 재석이 형이 밥 먹자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먹어요. 그래, 그래. 아니 연석이는 그렇게 아예 방송으로 불러서 또 밥 먹기 그렇잖아. 그렇지. 형 없었어? 그 저 친구 불러. 누구? 도현 누나. 야, 야 도현 씨 전. 야 한번 하자. 그렇게 친하다며. 도현이 전화번호. 전화 내가 할게. 아니 전화번호. 아 기사 났더라. 네가 전화번호 안 물어봐서. 아 자기... 갑자기 그럼 녹화 끝내도 어떻게 도현이한테 전화번호? 네가 전화번호 안 물어봐서 서운했다고 아, 기사 났더라. 아니 도현이가 부담스러울까봐 안 물어봤지. 아 그래도 물어봐야죠. 왜 부담스러워? 아,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게. 아 나 전도 씨. 또 물어보진 마. 불편하니까. 아니 야 나가서 그럼 시민분하고 식사. 그게 더 새롭지 않겠어? 시은부랑 그분이 아, 참 그분한테 근데, 엄청난 추억이겠네. 그분한테 엄청난 추억이겠네. 아 이제 맞잖아요. 아 이건 진짜 웃겨지. 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난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만 솔직히, 이걸 얘기할게. 뭐? 아 우리도 추억이... 아직 그런 스타. 형은 그 정도는 아니야. 아 형 스타긴 스타인데. 아니 근데 내가 스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아 형은 아니, 내가 갔다 와가지고 진짜. 아니 형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다는 형,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어제 봐봐. 실시간 보면서 또 차태현이 나한테 묻혔더라고. 뭐라고? 야 석준이 형 필리핀에서 인기 많다. 아 놀라고 있지. 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쌀라 받고. 걔는 매일 이런 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다 보더라고. 태현이가 태현이가 날 좋아하더라고. 야 아니면 태현이 전화해볼래? 자 태현이 한번 해봐. 차태현, 괜찮네, 차태현 이 시간에 애 보거든지 밥 먹으려면 그래도 저기 친한 사람이어야지. 소리 나오는 아저씨 봐라. 아, 소리. 야, 이 정우가. 어디야? 오늘 뭐 놀러 왔어. 밥 먹었어? 어, 놀러 갔다고? 어디를? 야, 너 어디 놀러 갔어? 야, 야, 죄송해. 어디야? 죄송해나 우리 다 런닝맨 찍고 있는데. 야, 너 어디 놀러 갔냐고? 야, 밥 먹었어? 밥 먹었지. 어디 놀러 갔는데 지금? 나 지방에 왔는데. 아이씨, 끊어. 아이, 밥이랑 같이 먹으려 그랬지. 재미없구나 오늘. 야 지금 너무 재밌어. 지금까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너로 저 가만 있어. 너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끊어 끊어. 편집하지 말라고 그러고. 알았어 알았어. 아 스타밍 그려 주려고 그랬더니 그. 아. 그 필리핀 하는 거. 어. 아, 대단하더라. 아 그랬어. 역시 우리 거 진짜 아, 실시간으로 아, 예, 많이 보는 거야. 이제 잘해.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어. 그래 고마워. 석진이 형 괴리감이 많이 느끼겠어. 아 여기 정 정신 차렸어. 한국 2주 헷갈려. 2주 지나서 정신 차렸어.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같은 거기 가야 정신 차는지. 그러니까. 다시 그래. 맞아, 맞아. 열심히 하겠구나 하지. 며칠 동안 헷갈리는데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그래. 알겠어. 들어가. 씨가 한 분을 선택하시고 남은 분들을 알아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좋다.
가야죠. 누군가는 나랑 되는 거야. 자, 일단 네. 백수 씨가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대놓고 말로 해요? 와, 어떡하냐 이거? 이거 아니, 너무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잘한 거 아니야? 못 먹겠다. 소화 안 된다.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여기야 너무 재밌어. 그럼 저 골랐습니다. 자, 고르셨으면 이름 불러 주시면 돼요.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석삼 씨입니다. 석삼 씨입니다. 석삼 씨입니다. 야, 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야, 가. 진짜야? 어? 얘 예능하러 나오네, 야. 그래, 그래. 소리야. 야, 스타 만들어줄게. 하나, 둘, 셋. 주현이, 주현이 살 많이 빠졌네. 아니, 지훈아, 너 왜 이렇게 살이 쪽 빠졌네. 아, 그때가 좀 많이 쪘다. 아, 그래, 아니야. 그런 거야? 지훈 대사 남겼잖아, 우리 거 나와서 쉑쉑버거. 그래, 그래. 아, 그래. 햄버거. 햄버거. 팩팩 박아. 팩팩 박아. 어쨌든 우리 저 보현이하고 우리 지현이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 보현이하고 지현이는 사실 지금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재벌 형사? 네. 어 맞아요. 네, 재벌 형사. 재벌이야. 형사가 재벌이 되는 거야? 재벌이 형사. 재벌이 형사 되는 거죠. 아 재벌? 재벌이 쉽지 않잖아. 방송 시작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보현이가 재벌이에요. 보현이 모든 걸. 재벌. 원래 재벌.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제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그냥 미안하다. 너무 차갑다. 오프닝부터 불편하다. 아니 그 미안하다고 그랬죠. 아니 저는 왜냐면 제가 오면서 지금 너무 흐뭇한 게 왜요 왜요? 런닝맨에서 이렇게 보현 씨랑 지현 씨를 이렇게 저희가 보듬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왜? 근데 왜 왜 키웠어? 왜? 지현이는 조금 키웠어 우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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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웠어. 내가 돌덩이를 좀 키웠어. 돌덩이 부를 때를 기억해. 돌덩이 돌덩이 불렀잖아. 아, 클라스 때. 우리는 원래 잘 돼서 왔지. 예. 아, 우리 세찬이 닮은 꼴. 네. 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우리 종혁이. 강력하다. 일단 말이 뚝뚝해. 최악이야. 네 형. 스타 돼서 우리를 모른 척해도 되니까 스타라가 좀 되라. 너 근데 열심히 해봐야지. 형이 스타 만들어줄게. 아 네. 기다려. 어떻게 만들어줄까? 나 된다니까. 만들려면 내가 다 만들었어. 새로기부터 시작해서. 그건 진짜야. 새로기는 맞아. 만들긴 했어. 파워가 있어. 내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능력이 있어요. 새로기랑 막 너 스타 만들게 얘기하다가 너 지금 너 검색어 지금 3위야. 그 얘기했대. 그때 딱 3위였어. 와. 맞아. 결국에 1위 쳤는데.